있어요? 운동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항상 운동을 약간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약간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한 몇 번이나 해요? 잘하지.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준비! 시작! 하나! 와! 어머, 어머! 하나! 와! 어머, 어머! 오! 열둘. 안 되면 누나가 바톤 위치 해도 돼. 된다고? 어, 돼! 뭐야!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 엄마가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 엄마가 일방적으로 행동하냐고 이래가지고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얼마? 주량은 제가 처음에 그 다음엔 맥주 기억 안 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민망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하게 진짜 얘기는 싸움을 하니까 그게 문제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박사를 쓰신 거였어요?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박사를 쓰신 거였어요? 최근에도 크게 싸우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타이어 뭐 펑크도 나고 또 저희 자동문 그 발판이 다 깨요. 뭐 펑크도 나고 또 저희 자동문 그 발판이 다 깨고 이 사람이 아무리 수습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 차라리 못 온다고 하시던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을 주시고 미쳐져 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서를 쓰셨다 했잖아요. 근데 술도 술자리 약속이잖아요. 교육선 지키지도 않고 술자리 약속은 항상 가시는데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시지 않으세요? 각서는 며칠 날 안 먹겠다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각서 적었다고 해서 술을 안 마실 수는 있잖아요. 각서를 안 마시는 건 힘들죠. 아니 그러면 언제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급한 상황에도 안 가셨다면서요? 아니 사고 났을 때도 안 가셨다면서요? 그럼 아빠가 얘기해봐요. 웃기시는데 계속 간지러워. 못생겼다고 그렇게. 애기한테도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들었어요? 애기한테도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들었어요? 뭐예요? 네. 슬퍼요.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요. 아빠 어디야? 술 계속 그렇게 먹어요? 지금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집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지금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요. 왜 싸우지? 이러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지. 겁도 많아지고 그게 좀 영향이 커요, 아이들한테.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참 많네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딸 둘까지 케어를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중학교 또 유치원까지 제가 다 바래다 주고요. 집에 와서 학교 또 유치원까지 제가 다 바래다 주고요. 집에 와서 그만하세요. 뭐 지금 좀 많이 애들이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더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유치원 차를 태워보내려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빠는 무조건 안 된다고. 큰 따님도 이런 편견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깨떡칠만 하는 거 있죠? 데이비가 언제부터 했던 생활 시작했습니까? 제가 원래 그 힙합이라는 문화를 좋아해서 그 비보잉을 시작한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비보잉 하다가 죽어도 비보잉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보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제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거죠. 14살 때 거의 비슷한 나이야 지금. 춤을 배우러 좀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2, 3년 배우다가 JYP 오디션을 보고 이제 발탁이 돼서 지하철 타고 이제 서면이라는 데까지 가는 거죠.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꽤 오래 걸리죠. 막힐 때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우리 한 4, 5시간 걸렸어요. 좀 편집을 해주시면 좀 멀리 가는 느낌 나 멀리 가는 느낌 나 다시 한번 손잡고 이 오빠하고 진영 오빠 손잡아준 거 어때요? 세븐 잘생기셨어요. 치타 언니는? 아니 동생이 친구들이 연습한다고 집에 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친구들이 연습한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로 떨어졌어. 처음에 하원 네. 아 그런 건 보는 건지 알고. 나름대로 뭔가 노력한 건 어떤 거예요? 공연까지 무대까지 올라갔었네. 대중
매력인. 안무가를 하려면 되게 연습도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사실 제가 경험상으로는 하루에 한 시간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봐왔던 안무가 선생님들이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연습할 사람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그냥 동호회 이런 카페들을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연락처 다 받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서 어디서 모여서 연습합시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학교 끝나고 가서 4시부터 적어도 한 8시? 누가가 되려면 춤만 잘 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로봇 공학이라? 로봇 공학이라? 로봇 공학이라? 로봇 공학이라? 이경이에요? 이경이에요? 혹시 아버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버지가 설득을 해주셨어요. 아빠? 그냥 믿어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몇 가지밖에 몰라. 아니 근데 사실은 좀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게 기본기를 다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 때도 기준이 있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본기를 제대로 다졌으면은. 웨이브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해봐. 네. 이렇게 되게끔 연습을 하는 거. 그것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서 계속 가야 연결해서 이렇게 몸이랑 이렇게 같이 와서 끝까지 꿈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그래도 줘야 되는 게 안무가의 일이니까 저도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